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해 더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부동산 분야 불법, 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기 근절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88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467명, 해외 유입은 21명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만나 부동산 투기 대책 입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된 공직자 투기 근절 대책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안 등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공직자 투기,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입니다. 김 대표는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투자와 코로나19 관련 생활고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어제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앞으로도 가계대출 증가 압력은 최근의 주택거래 현황, 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 개인의 차입투자 증가세 등에 비춰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주택가격 등 자산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1위 건설기계 업체인 두산 인프라코어가 중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공정기계협회에 따르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난달 중국에서 굴착기 총 1,754대를 판매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보다 264%, 3배 넘게 급증한 것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러한 실적에 힘입어 지난달 중국 시장 점유율이 7.1%를 기록하며 중국에 진출한 굴착기 해외 기업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구매 기업과 납품 기업이 미래차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공동 사업 재편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제29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라테크, 삼보모터스, GMB코리아 등 사업재편이 승인된 16개사는 향후 5년간 미래차와 유망 신산업 분야에 총 4천억 원을 투자하고 1,2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